신의 경제사 특강 시즌 4 신과 극복 시리즈 세 번째 시간이 시작됐습니다. 안녕하세요, 정 프로고요. 김 프로입니다. 네, 한 프로가 더 있어야 될 것 같은데 그 프로가 휴가 가버렸죠. 참 이 시대가 어느 시대고 지금 얼마나 이 저 위기에 떨고 있는 분들, 이 참 불안감에 떨고 있는 분들이 많은데 이때 휴가를 갑니까? 에이, 갈 건 가야지 뭐. 이거 좀 강력하게 좀 단속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내가? 정프로 당신은 내가 없을 때는 2%한테 붙고 2%가 지난번에 야 이 없으니까 네. 뭐 지들끼리 뭐 와 없어요 이런 예. 네, 자 그래서 오늘 저희 둘이서 한번 신과 극복 시리즈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의 경제사 특강, 과거에 어떤 경제사적인 큰 일이 있었는지를 한번 살펴보면서 그 역사에서 우리가 교훈을 또 얻는 거 아니겠습니까? 아, 지난번에 일본 시시적절하면서도 네. 야, 최근 들어서 반응 제일 좋았던 에피소드. 맞습니다. 그죠? 어디서 이런 분을 또 김프로께서 그냥 네. 야, 지금 거리에 있어요. 회사에서 3분이면 만날 수 있어. 자, 바로 가까운 그분 다시 한번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신한 금융그룹의 오건영 차기 행장님이 아 그런 거 하면 방송에 좀 지장이 있다니까. 그렇습니까? 당신 은행을 안 다녀봐서 그래요. 증권회사가 아니야. 아 그렇게 하면 안 됩니까? 증권회사는 이게 약간 융통성도 있고 그런 농담. 은행도 요즘 많이 좋아졌으니까. 네. 자 오건영 지금 차장님이시죠? 아, 팀장이라고. 팀장입니다. 네. 오건영 팀장님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어서 오십시오. 네. 자 반갑습니다. 지난 시간도 너무 사실은 좋았지만 저는 사실 오늘이 더 기대되고 제가 신과 함께 시작하면서. 뭐 늘 말씀드린 건 아닙니다만 또 종종 한 번씩 이거 한번 해야 되는 건 아니냐. IMF. 네, 두 형님께 제가 늘 말씀을 드렸어요. 근데 차마 손대기가 쉽지가 않더라고 이게. 굉장히 또 민감할 수도 민감하지. 있고 또 우리한테는 굉장히 큰 상처면서 누구에겐간 여전히 그 어쩌면 현재 진행 중이실 수도 있고. 그렇지. 네, 그래서 그렇지. 굉장히 민감한 얘기일 수 있어서. 최대한 아주 그 드라이하고 네. 예, 팩트 위주로 예, 그렇게 좀 오늘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정 프로는 IMF 때 몇 살이 뭐였어요? 아, 그러니까 저희 때가 저희 학번이 정통으로 맞은 학번이에요. 왜냐면 그래? 94학번이잖아요, 제가. 근데 저희 친구들이 98년도에 졸업을 했단 말이에요. 2월에. 아, 그래. 그러니까 97년 말 뭐 98 이때니까 진짜 정통으로 맞았어요. 아니 뭐 정통으로 하면 이진우가 정통이라는데 거기 군대 갔다 온 걸로 쳐야지. 아니 94학번이 어떻게 정통이냐. 아 이게 그 남성 위주의 아니, 잘못된 3년... 사고방식. 우리 여학우들은 뭐 98년은 그냥 졸업이에요. 아, 당신네 학교 당신과에 저 여학우 몇 명이나 반반이 우리는. 아 그랬어? 네. 그게 정통으로 맞았다니까요. 한 명밖에 없었거든. 그것도 한 살 많은 누나. 아, 이 남성 위주의 사고방식 바꿔야 됩니다. 그래서 진짜 우리 여학우들이 굉장히 고생 많았고. 그건 그러네. 그래서 이게 뭐 좋은 건지 나쁜 건지 몰라도 저희 같은 동기들 가운데 작가로 간, 그러니까 작가 간 친구들이 많아요. 어디 회사를 못 들어가고. 근데 그거 그게 더 잘 된 거 아니야 지금? 그러니까 뭐 결과적으로는 근데 그 극소수만 잘 됐고 나머지는 이제 하다가 또 이렇게 뭐 잘 안 된 경우들이 많아서. 잘 안 된 분들은 저 정프로한테 얘기 좀 하세요. 우리 작가 뽑을 수도 있잖아. 자, 그래서 왜? 진짜 저는 우리 동기들 얘기도 워낙 많이 들었고. 아 또 그렇겠네. 그 여파가 저 이제 2001년 2월 졸업인데 3년 채우고. 그때도 사실은 썩 좋지 않았단 그렇지, 말이에요. 네, 그렇지. 그래서 그때도 대우 터지고 막 그래가지고. 네, 그래서 IMF를 사실 온몸으로 받은 학번이라 굉장히 민감합니다. 야, 근데 나는 이제, 나는 네. 97년도 7월달에 유학 가지 않냐. 나는 유학. 거의 환율 2,000원, 2,000원. 아니 내가 진짜. 아 요즘 온몸으로 받으셨네. 내가 97년도 7월달에 네. 7월 10일날 유학을 갔어요. 7월. 그때 내가 주식부 펀드매니저 할 때인데 그때 분위기 좋았겠네요. 그러면 그때가 네. 주가 지수가 내 기억엔 800대 후반인가 그랬어. 그러니까 좋은 상황이었던 거죠? 아니 뭐 그냥 뭐 노멀한 상황이었지. 네. 근데 약간 이제 잡음이 있는데 기아가 조금 어렵지 않냐 그래서 내가 기억이 나는 게 크레도스라는 차를 기아가 아, 크레도스 세일하고 막 그랬던데 그걸 갔어요. 갔더니 뭐 거기서 뭐 저 예비 뭐 코스가 그런 거 좀 하고 이제 본 이제 코스로 들어갔더니 자꾸 국제금융론 시간에 교수님이 나보고 나와서 한국에 대해서 계속 얘기하라는 거야. 그래서 아니 뭐 한국 내가 뭐 영어도 그때 좀 짧을 때고 코리아? 노 프라블럼 그랬더니 야, IMF 프라블럼 IMF인데 노 프라블럼 아니 근데 네. 그래가지고 주가지수가 딱 갔더니
800대 분명히 뽑았는데 600이 깨지더라고. 네. 아. 그 내가 회사의 그 상사분한테 편지를 썼어요. 그때 이메일을 내가 안 할 때거든. 네네. 편지 써가지고 아 부장님 지금 주가 지수가 600이 깨졌으면 이거 얼마나 힘드시겠습니까? 저 혼자 여기 와서 이렇게 공부하고 죄송합니다. 그랬더니 전화가 왔어. 400 깨졌는데 뭐 600 깨졌다고. 아 편지 도착하는 사이에 동안에 400 깨졌고 버린 거야. 와. 지금 이제 우리가 뭐 이렇게 웃으면서 얘기하지만 진짜 그때 너무 심각했잖아요. 나라 망 거의 뭐 망 한 번 망했다. 그러니까 거의 망했었지. 네. 국난, 그 환란. 환란이었죠. 네. 근데 저는 그 외환위기가 사실은 그냥 대략적으로 뭐 왜 왔다 뭐 이런 얘기들은 들었지만 정확하게 뭐 때문에 왔는지를 잘 몰라요. 그래? 네. 굉장히 심하게 힘들었다는 것만 알지. 왜 왔는지 모르거든요. 근데 나이상으로는 오 팀장님도 잘 모를 것 같은데. 네, 얘기하다 보니까 실제로 그러네. 배운 건 아니고요. 아 네. 공부 책으로? 네. 책으로 이제 공부하면서 배운 거니까. 공부도 네. 해야지. 네. 들어봅시다. 네. 자 좋습니다. 그럼 외환 얘기. 뭐 왜 왔나부터 들어야 되나요? 아니면 이게 뭔가부터 좀 들어야 되나요? 제 생각에는 그냥 네. 어쨌든 다 복합적으로 말씀을 드리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네. 이제 저도 이제 최근에 사실 이 외환 얘기를 보다 보면은. 최근에 이제 중국의 위기 이런 것들도 되게 많이 좀 이렇게 연결되는 부분이 많아요. 네. 위안화 위기나 이런 것들하고도 상당히 많이 연결되는 부분이 많고요. 네. 결국에는 그냥 잠깐 이제 외환 위기 전에 돌아가서 말씀을 드리는 거지만 최근하고 약간 빗대서 말씀을 드리면 중국이 이제 기본적으로 말씀드릴 수 있는 거는 2013년도 14년도부터 네. 미국은 금리 인상을 하려고 하잖아요. 네. 근데 중국은 이제 시진핑이 중국몽이라는 거를 얘기를 하면서 이제 강한 중국을 선포를 합니다. 그래서 중국의 경기를 뜨겁게 만들려고 노력을 해요. 네네. 그래서 미국은 금리 인상을 하려고 하는데 중국은 6차례 금리 인하를 합니다. 2014년도 15년도에 그렇죠. 거쳐가지고요. 중국은 6차례 금리 인하를 합니다. 그러니까 네. 미국이 금리 인상을 해도 우리는 걱정 없다라고 얘기를 했는데요. 네. 이제 재밌는 거는 중국이 자본 통제를 하고 있었을 때는 문제가 없어요. 그러니까 두 개의 국가가 있는데 한쪽은 금리를 올리고 한쪽은 금리를 내리면 금리라는 게 결국엔 돈의 값이지 않습니까? 네. 수익률 높은 대로 그렇죠. 가죠. 그렇죠. 미국 돈이 결국엔 이자금 많이 줄 거라는 기대감 때문에 자금이 일로 쏠려나가게 되는 거잖아요. 네. 네. 그러면 이제 중국에서 돈이 대규모로 빠져나가는 건데 중국이 이제 그 과감하게 외환 보유고가 4조 달러나 있고 하니까 4조 달러. 예, 그때 당시 이제 2013년 14년에 4조 달러까지 올라갔어요. 외환 보유액이. 우리가 한 4천억 있잖아요. 예, 지금 4천억 조금 넘죠. 그래도 우리나라가 그 사상 9위야, 최고의 9위. 그렇죠. 세계 9위. 9위 이렇게까지 네. 가는데 4조 달러면 어마어마한 거거든요. 네네. 근데 이제 중국이 13년 14년에 위안화 국제화까지 국제화라는 거는 위안화를 여러 나라들이 통용을 할 수 있게 된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려면 자본시장이 개방이 되면서 자금이 흘러나가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자본시장이라는 이 뚜껑을 갖다가 원래는 폐쇄 경제였거든요. 네네네. 이 뚜껑을 쓱쓱쓱 연 거죠. 네. 그런데 그런 상황에서 금리를 내리는데 미국이 금리를 올리니까 네. 여기서 이제 버티다 못해서 이제 박살이 나면서 지금 이제 중국 위안화가 네. 이렇게 막 송두리째 흔들리는 예, 그런 모습들을 보실 수가 있는 겁니다. 그때 이제 잘못된 통화 정책 한 거네. 네, 그렇죠. 그러니까 4, 5년 전에. 네, 지금 그렇죠. 말씀하신 게 4, 5년 전 상황이라는 거죠. 네, 그렇죠. 그렇지. 14년, 15년의 얘기를 말씀드리고 있는 겁니다. 아, 중국이 그때 위기였어요? 아니 이제 중국이 위기였다기보다 전 세계적으로 사실은 위기의 그 어떻게 보면 여진 속에 있었는데 네. 근데 이제 그 미국은 이제 그 위기를 이제 쭉 마무리하면서 정상으로 이제 네, 그렇죠. 금리를 가져갔는데 그러면 거기에 맞춰서 뭔가 해줬으면 좋았을 텐데 전혀 반대 방향으로 가버린 거죠. 네. 이제 나중에 중국 쪽의 위기에 대해서 말씀드릴 때 중국의 네. 부채 위기라는 그 앞에 있는 쌓여 있는 얘기들이 있어서 다 설명해 드리긴 지금 그렇지만 네. 네. 결국에는 여기서 이제 말씀드리고 싶었던 키는 뭐냐면 자본 시장을 개방한다라는 게 얼마나 무서운 것인지를 이제 좀 이렇게 사전에 전제를 좀 깔고 들어가려고 네네, 말씀드린 네네, 거예요. 자본 시장을 열었기 때문에 결국엔 중국이란 나라도 네. 해외에 노출이 된 거고 네. 4조 달러라는 어마어마한 외환 보유를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금리차라든지 이런 문제 때문에 자본 유출을 겪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중국 외환 보유고 보시면은 3조 달러 좀 넘어요. 3.1조 달러거든요. 네. 3.1조 달러라는 얘기는 뭐냐면 0.9조 달러가 그러니까 9천억 달러가 털린 겁니다. 빠져나갔다. 네, 그렇죠. 현재 스코어에 이거는. 네, 그렇습니다. 근데 그게 불과 1년 만에 털려요. 근데 사실 9천억 네. 달러 더 털린 거 아니에요? 왜냐면 그 기간 동안에도 계속 무역수지 흑자 났으니까. 네, 정확하십니다. 그것까지 합치면 네. 더 많이 털린 네, 거지. 1조 2천, 1조 3천 얘기가 나왔고요. 그래서 이제 그때 무슨 얘기가 나왔냐면 아니, 이게 한국 얘기하다가 갑자기 중국 얘기로 이제 3천포로 빠진 거지만 그냥 이왕 얘기 나왔으니까 괜찮아요. 말씀드리면 네, 그러니까 그렇게 된 거잖아요. 그러니까 1년 만에 1조 달러가 털렸다. 네. 그러면 4조 달러라고 해도 곱하기 3하면 3년 내에 중국은
털리네. 털린다 이제 이런 얘기까지 아, 나오면서 네. 그때 이제 2016년도 초에 소로스라는 사람 맞아요. 예, 네. 그리고 이제 카일 베스라는 사람 그 저기 그 영화 중에서 빅쇼트라는 영화 있잖아요. 네. 예, 그때 그 저 금융위기 때 쇼포지션 잡아가지고 나중에 이제 성공했어. 대박 났던. 예, 전설적인 헤지펀드 투자자가 있는데 그 둘이랑 이제 헤지펀드 연합군이랑 중국 이 연합군이 중국을 공격했었던. 맞아요. 예, 그런 적이 있었습니다. 그게 네. 이제 중국의 이제 위안화 위기인데 네. 그때부터 사실 이제 위안화는 흔들리기 시작을 했고요. 근데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중국 위안화는요 2005년도 7월 22일부터 절상 기조로 들어갔습니다. 계속 고정 환율을 유지하다가 2005년도 7월 22일날 달러당 8.28 위안이었거든요. 그거부터 쭉 절상이 돼요. 10년 내내. 네. 그래서 2015년도 8월 11일날까지 쭉 절상이 되거든요. 6.1 네. 위안까지. 어허. 위안화는 그래서 10년 동안 한 번도 빼지 않고 계속 절상이 됐는데 네. 그래서 이제 우스갯소리로 말씀드리면 서점에 가서 어떤 책을 봤는데 그 상식책이에요. 네. 상식책에 뭐가 나오냐면 위안화 절상이라는 말이 나오더라고요. 예. 위안화 절상이 상식이라고 나오는 거죠. 상식책. 예. 무슨 말씀인지 좀 아. 되시죠. 예. 상식책이 위안화. 이게 그러니까 왜냐면 10년의 관성이라는 게 위안화는 무조건 예. 절상되는 화폐다. 예. 예. 10년의 관성이라는 게 그렇게 무서운 겁니다. 근데 이제 2015년도 8월 11일 날 그것도 8월이죠. 이제 지금도 보니 8월이잖아요. 네. 왜냐면 이제 그때 이제 위안화를 기습절하를 합니다. 10년 만에. 10년 만에 위안화를 기습절하하면서 이제 시장이 이제 송두리째 흔들렸었던 2015년. 예, 2015년 8월 9월에 조정이 그거고요. 그 여파가 2016년 1, 2월까지 그때 심각해서 제가 그 네. 기억이 나는 게 그때 이제 제가 이제 저 경제 방송 TV 진행할 때인데 네. 지금 말씀하신 이제 조지 소로스하고 칼 베스가 뭐 위안화 이제 큰 된다. 왜냐면 조지 소로스는 불과 언제 80년대인가요? 영란은행하고 싸워가지고 92년도 예. 92년도인가 예. 한번 영국을 거의 박살을 내버렸잖아 네, 혼자서 근데 칼 베스도 만만치 않은 사람인데 거기다 연합군까지 됐으니 중국도 저 흔들린다 그런데 결정적으로 중국이 개방이 안 돼 있었던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개방이 돼 있었으면 진짜 네. 그때 뭔가 있었을 거예요. 근데 네. 개방이 안 돼 있었다. 이게 칼 베스 자금이나 소로스 자금이 들어왔다 나갔다 자유롭지 않았다는 얘기지. 네, 그게 네. 사실 그 이제 큰 일이 없었던 가장 큰 원인이잖아요. 금융시장 개방이라는 건 뭘 하면 금융시장이 개방되고 뭘 하면 개방이 안 된 거예요? 자본계정을 열어버린다는 얘기인데요. 네. 개인들도 자유롭게 자금을 갖고 나갈 수 있게 되면 자본시장이 개방된다라고까지 볼 수 있어요. 그리고 금융시장이 개방된다는 얘기는 네. 이제 그 지금도 중국한테 많이 요구하는 것 중에 하나가 이제 미국이 무역전쟁을 하면서 네, 네. 아니, 근데 지금 이게 중국 얘기를 갑자기 아니, 계속까지 여유를 가지고 그냥 예, 예. 이제 그 미국이 중국한테 요구하는 그 여러 가지 포인트 중에서 이제 네. 금융시장 개방 얘기가 나오는 게 있어요. 근데 금융시장을 개방을 하면 이제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되냐면 네. 참고로 말씀드리면 금융이라는 건요. 그러니까 이게 파이낸스잖아요 영어로. 네. 근데 저기 이제 미국 생활 해봐서 아시겠지만 이제 미국 사람들 파이낸스 받아 뭐 이런 얘기를 하면 대출 받는다는 뜻이에요. 그렇죠. 파이낸스는 네. 대출이에요. 대출 네, 그냥 맞아요. 자체로. 네. 그러니까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개인 금융이 그 금융이라는 건요. 제 미래의 소득을 현재로 땡겨온 하나의 마술 같은 겁니다. 미래 제가 받을 돈을 갖다 미리 땡겨가지고 지금 질러버리는 거잖아요. 지금의 표비를 위해서. 주택담보대출 네. 같은 거를 그냥. 그렇죠. 그럼 30년 네. 내내 받을 소득을 갖다 쫙 잡아당겨가지고 지금 네. 5억짜리 집을 탁 던진 다음에 네. 30년 동안 다 나눠내면서 이제 네. 버티는 네. 거죠. 그러니까 이제 금융이라는 거는 내 소득을 지금으로 잡아당길 수 있는 하나의 마술이다. 아. 이제 그런 관점에서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요. 아, 설명 잘하셔. 괜찮으셨습니다. 이제 한참 네. 한층 여유가 생기셨어요. 그러니까 좋아요. 이제 지난번에 네. 한번 그 저기 그렇게 이제 그 마술이라는 게 만들어지니까 네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중국에서 아직 네. 중국에서도 아직 이제 일선 도시들을 제외하고 그 금융의 혜택을 개인 금융의 혜택을 받지 못한 사람들도 있어요. 네. 그런 사람들이 예를 들어서 개인 금융의 혜택을 받게 된다면 네. 그 많은 사람들이 미래에 있는 소득을 현재로 잡아당길 수가 있게 되는 일이 생기게 되겠죠. 네. 네. 그건 중국의 소비를 팽창시킬 수 있게 됩니다. 그럼 중국의 소비가 팽창이 되면 뭘 할 수 있냐면 중국의 수요가 증가하잖아요. 네? 그러면은 미국의 물건을 살 수 있습니다. 물론 그건 미국의 의도지만 미국이 바라는 거지만 이제 이런 관점에서 이제 중국의 금융시장을 개방을 하게 만드는데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중국 금융시장 개방을 길게 말씀드리는 가장 큰 이유는요. IMF 외환위기 당시를 좀 이제 돌아가 보면 그게 이제 쌓여 있었던 일들이 있었던 거예요. 예. 91년도 말부터 해가지고 계속해서 금융시장 개방, 금융 자유화, 자본시장 개방에 대한 얘기가 계속해서 있어왔고요. 그러니까 자본시장 네. 개방은 누군가가 그 나라에 가서 내가 번 돈이든 뭐가 됐든 하여튼 그 돈을 다시 갖고 네. 마음대로 갖고 나올 수 있는 게 자본시장 네. 개방이고 자유로운 자본의 이동입니다. 네. 금융시장 네. 개방은 그 나라 사람들이 다 같이 마음껏
저 대출 받을 수 있게 해주는 게 금융시장 개방이에요? 이제 뭐 사실은 그걸 같은 개념 아니에요? 굳이 이렇게 나눠서 보실 필요는 없고요. 이제 제가 이제 말씀을 혼용해서 이제 말씀드리다 보니까 이게 혼란스러우실 수 있는데요. 네. 그냥 같은 맥락에서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결국 다른 나라 사람이 그 나라 가서 마음껏 경제 활동해서 그걸로 벌어들인 돈을 마음대로 내가 빼나올 수 있다면. 근데 조금 어감의 차이가 제가 느끼기에는 이게 뭐 정확한지는 모르겠는데 자본시장 개방은 이게 캐피탈 마켓에 대한 개정을 그러니까, 열어주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그 나라의 기업이나 그 나라의 뭐 예를 들면 정부 투자 기관이나 이런 데에 외국인이 지분을 소유할 수 있도록 열어주는 거고 금융시장 개방이라는 것도 비슷한 맥락인데 그건 어떻게 보면 약간 이제 입출금, 입출입 그러니까 뭐 환전이라든지 이런 부분 금융시장에서의 입출입을 자유롭게 해주는 그거하고 조금 비슷한 거 아닌가 그런 은행의 생각이 지분 드는데. 소유라든지 이런 부분들도 다 연관이 되는 부분들이고요. 그냥 참고로 말씀드리면 이제 2016년도에 자본 통제 말씀하셨잖아요. 어떤 식으로 이제 자본 통제를 하냐면 이제 중국에서 이제 예를 들어서 뭐 1만 달러 이상 해외 송금하는 걸 막아버려요. 그리고 이제 해외에서 사용하는 크레딧 카드 사용 내역 하나하나 조회를 한다는 그런 얘기까지 돌았었고요. 그때 당시 요우커 얘기 많이 나왔었잖아요. 그럼 요우커들이 이제 해외에 나와가지고 이제 마음껏 현금을 쓰고 그랬었는데 그런 것들도 많이 이제 통제가 된다. 그런 얘기가 돌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어떤 게 막히냐면은 저기 중국 사람들이 해외에 부동산 투자하는 것들 있잖아요. 이런 걸 원천 차단해 버립니다. 혹시 이제 기억하실지 모르겠는데 그때 당시 어떤 얘기가 많이 돌았냐면 중국 자본이 미국이 뭐 캘리포니아나 뭐 애틀랜타나 이런 데 있는 집을 막 산다. 내지는 그리스에 있는 뭐 섬을 산다 이런 루머도 돌았고요. 그리고 이제 제주도에 있는 땅을 산다 뭐 이런 얘기들도 많이 돌았었죠. 그게 결국에는 중국 사람들이 위안화를 갖고서 그걸 이제 가지고 이제 나와 가지고 해외 투자를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위안화를 달러로 바꿔 가지고 튀어나오면은 결국엔 중국 자체에선 자본이 나가는 일이 벌어지지 않습니까? 그렇겠죠. 그런 것들까지 하나하나 촘촘하게 막아 버린 겁니다. 그럼 이게 촘촘하게 막히면은 당연히 그런 데에 대한 수요들이 줄어들게 되겠죠. 그렇지. 예. 그래서 이제 뭐 그 이후에 보면은 이제 부동산 시장도 중국 자본에 의해서 좀 이렇게 버블이 있었던 그런 부동산 시장 같은 경우 조금 이제 조정을 겪는 뭐 밴쿠버, 시드니, 멜버른, 런던, 호주가 특히 그랬죠. 뭐 그런 데들이죠. 호주가 이제 특히 그 중에 이제 직격탄을 맞았던 케이스라고 보시면 됩니다. 뭐 쉽게 생각하자면 하여튼 외국 돈이 중국 들어와서 마음껏 뭐 투자도 할 수 있게 하고 그다음에 또 빼내올 수 있게 하는 게 이제 자본시장 혹은 뭐 금융시장 개방 이렇게 그냥 간단하게 이해하고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그래서 같습니다. 오늘의 주제인 이제 한국의 외환위기. 외환위기. 그 외환위기에 대해서는 이게 어떻게 설명을 드릴까 한참 고민을 했어요. 왜냐하면 이걸 하나하나 던지면 되게 진짜 드라이하고요. 그리고 이 하나하나의 팩터들이 다 연관이 돼요. 그럼 이거 한 얘기를 또 하고 또 하고 또 하고 또 하고 이제 이런 문제가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어떻게 정리를 해서 말씀드리면 좋을까 하고 고민을 하다가 이제 이렇게 정리를 했어요. 어떻게 정리했냐면 그냥 일단 기업 단에서부터 먼저 생각을 하는 겁니다. 대기업 단에서부터 생각을 하면은 이제 한국에 이제 재벌 기업들이 많았겠죠. 근데 그 대기업들에서는 어떤 문제가 생긴 거냐면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냥 과도하게 빚을 내가지고요. 과도한 투자를 합니다. 그러니까 물론 경기가 좋아질 줄 알고 이제 그렇게 과도한 투자를 했겠죠. 그러다가 제대로 박살 난 거죠. 그러면서 그 대기업들이 박살이 나면서 하나하나 망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럼 그 대기업들이 망하면 이 대기업들의 돈을 빌려준 금융사들이 있을 거잖아요. 그 금융사들이 흔들리기 시작을 합니다. 근데 여기서 하나 생략된 말이 있는데요. 어떤 말씀이 생략이 됐냐면 과도한 빚을 냈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 빚이 그 무섭다는 달러 빚입니다. 그 무섭다는 달러 빚인데요. 그것도 달러 빚도 장기 대출이 아니라 단기 달러 빚입니다. 바로 갚아야 되는. 예, 그렇죠. 바로 갚아 뭐 1년 이내에 갚아야 되는 돈들이죠. 단기 조금, 외채라고 하죠. 그렇죠. 고상한 용어로 하면 단기 외채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단기 외채를 끌어가지고 과도한 투자를 한 거죠. 물론 기업이 그렇게 한 건 아니지만 이제 그건 이제 제가 조금 이따 금융 쪽에 대해서 말씀드릴 때 전해드릴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금융사들은 결국에는 단기 외채를 끌어다가 기업들이 대출을 해준 건데 이거 나중에 갚아야 되는데 돈을 회수를 못하잖아요. 그럼 이 돈을 갚아야 되는데 갚지를 못하니까 너도나도 달러 구하러 다닙니다. 그러면은 이때 당시 우리나라는 고정환율제라는 걸 썼거든요. 이따가 설명드리겠지만 고정환율제가 사실은 굉장히 그 경직적인 환율제도라서요. 그렇죠. 이게 사실은 한국 경제를 골로 몰고 갔던 그런 케이스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고정환율제를 지키기 위해서 한국 국가가 나서게 되고 국가도 결국에는 보유하고 있는 외환이 다 털리니까 두 손 두 발 들게 된 것. 그게 이제 IMF 위기입니다. 그러니까 그냥 큰 프레임에서만 정리를 해드리면 기업이 과도한 부채를 내서 과도한 투자를 했다가 흔들렸죠. 그러면서 은행을 흔들게 되고 종금사라든지 이런 금융기관 전체를 흔들게 되고 이 종금사라든지 금융기관 전체가
달러 부채를 갖고 대출을 해줬다가 흔들리게 네. 되니까 이 달러를 메워주기 위해서 국가가 나선 거죠. 국가의 외환 보유액까지 앵꼬가 나면서 아. 두 손 두 발 대면서 IMF한테 자금 지원을 받았던 것. 그게 IMF 외환위기다. 근데 만약에 그때 우리가 네. 완전 시장 변동 환율제를 하고 있었으면 네. 시장에서 네. 여교라든지 이런 데서 이거 괜찮은데 그리고 들어오고 나가고 하면서 네. 뭔가 시장 자율 조정 기능이 있었을 텐데 네, 우리 그렇죠. 고정 환율이 있었기 때문에 네. 이 고정 환율을 지키려면 네. 뭔가 자금 수혈이 필요했는데 그게 정부의 몫이었다는 얘기죠. 네, 그렇죠. 그러니까 고정 환율이라는 건 그냥 간단하게 생각을 간단하게 생각해 보시면 이게 얼마나 경직적인 거냐면 달러당 800원이라는 고정 환율을 지켜야 돼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너도 나도 달러를 사고 싶어 합니다. 그럼 너도 나도 달러를 사고 싶어 가지고 쫙 줄을 서는 거죠, 사람들이. 네. 외환시장에 다 쫙 줄을 섭니다. 선착순이지. 예, 그렇죠. 그럼 근데 이제 이 사람들이 다 달러를 살려 달러 이렇게 하고 있는데 그러면은 결국에는 달러에 대한 수요는 많고 달러에 대한 공급이 없으면 달러 가치가 튀어야 되잖아요. 근데 이걸 고정 환율로 가격을 유지해 주려면 결국에 누군가는 그만큼 그러니까 계속 쏟아봐야죠. 그렇죠. 달러 수요가 많은 상황이니까 네, 이걸 죽이기 위해서 달러 공급을 쏟아놔야 네. 이 가격이 올라가는 걸 막아줄 거지 않습니까? 네, 네. 그럼 달러 공급을 누군가는 해줘야 되는데 그걸 아무도 안 해준 거죠. 그럼 정부가 나서가지고 외환보유액을 털어가지고 막 던집니다. 그러니까 중국은 4조 달러나 있었죠. 우리나라는 그때 이제 200억 달러 조금 넘는 수준이었어요. 200억 달러요? 예. 그걸 갖고 이제 던지면서 메운 거죠. 근데 이거 뭐 털리는 거는 뭐 순식간이죠. 예, 순식간이죠. 그러니까 이걸 결국에는 막지를 못하고 결국에는 이제 두 손 두 발 두게 된 게 이제 그 케이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이제 그 얘기가 이제 금융개방 얘기하다 갑자기 개요를 말씀드리니까 이게 어떻게 연결이 되는지 네네. 연결자가 사실은 좀 생략되어 있는 것 같은데요. 그냥 하나하나만 좀 이제 설명을 좀 해드려볼게요. 네. 이제 이렇게 좀 말씀을 드려볼게요. 이제 그 이게 우리나라 이제 보통의 대부분의 이제 이머징 국가들은 환율을 고정 환율을 선호합니다. 고정 환율이라는 게 왜 그러냐면은 일단 수출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물론 원화가 절하돼 가지고 가격 경쟁력이 높아지는 것도 좋지만 이제 뭐 이런 면도 되게 좋은 것 같아요. 환율이 막 이렇게 막 떨리는 것보다는 환율이 안정이 돼 있으면은 예측이 가능하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네. 그러면 예측이 가능, 불확실성이 없어야 투자를 하게 됩니다. 그렇지. 그리고 수출 계약이나 이런 거를 편안하게 할 수가 그렇겠죠. 있게 되겠죠. 그래서 고정환율제라는 거는 기본적으로 이제 그 우리나라 이제 수출하는 사람들, 수출업자한테도 굉장히 좀 도움이 많이 되는 거고요. 해외에서 우리나라로 자금이 들어올 때 외국인 투자자들 입장에서도 네. 우리나라의 뭐 예를 들어 주식시장의 성장 가능성 뭐 이런 걸 보고 아니면 채권에서 주는 고금리 이런 걸 보고 들어오고 싶은데 환율이 막 떨리면 이러면 못 들어오잖아요. 그래서 그렇죠, 그렇죠. 저희도 뭐 예를 들어 해외 채권 투자할 때 가장 손님들이 많이 물어보시는 게 환은요? 이렇게 많이 물어보세요. 그렇죠. 브라질 헤아라 추가하는데 예, 그렇죠. 채권 금리는 10% 나와. 근데 헤아라가 30% 절하됐어. 20% 마이너스잖아. 네. 그런 거죠? 그런 일이 벌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환위험에 대해서 굉장히 두려워하는데 환을 고정시켜줍니다. 정부가 막아주는 거죠. 고정환율 딱 얘기를 해주면 환변동 없어요 라고 하면은 안정적이잖아요. 그러니까 자금이 그래서 외국인 투자자들의 자금을 땡기기에도 편하고요. 우리 이제 기업들이 투자하기에도 굉장히 좀 편한 그런 네네. 케이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고정환율을 선호했고요. 우리나라는 그때 달러당 800원 정도 되는 고정환율제를 유지를 하고 있었어요. 근데 그 고정환율이라고 하는 게 설명을 해주세요. 그러면 달러당 800원에 딱 픽스되어 있는 거예요? 아니면 어라운드 거기서 정부가 조절해 주는 거예요? 정부가 이제 조절을 해 주는 거죠. 거죠? 예, 외환당국에서 그 밴드를 줍니다. 예를 들어서 법으로 800원 예. 딱 이런 건 아니고. 예, 그런 건 아니죠. 예. 그러니까 지금도 홍콩 달러를 보시면 홍콩 네. 달러가 이제 달러당 1달러에 7.75에서 7.85 홍콩 달러 사이로 왔다 갔다 굉장히 좁은 매들 왔다 갔다 해요. 그게 고정환율 제도라는 패그돼 있다고 하죠. 예, 패그제라고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패그라고 해서 7.85 딱 찍는 게 아니라 그 사이에서 약간씩의 룸을 주는 그런 케이스라고 이제 봐주시면 됩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우리나라 뭐 기준금리도 네. 1.5%라고 하면 1.5%가 되는 게 아니라 1.5%는 가이드라인이고요. 요 사이에서 왔다 갔다 하도록 이제 예를 들어 금리가 올라가면 자금을 뿌려줘가지고 금리를 1.5%로 맞춰주고 금리가 내려가면 자금을 빨아들여서 1.5%로 올려주고 이렇게 이거 요 사이로 왔다 갔다 갔다 하거든요. 네. 요걸 맞춰주는 일종의 가이드라인이다라고 이제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그 고정 환율이라는 게 일종의 밴드 같은 거를 유지를 시켜줘서 그 밴드 내에서 움직이도록 그렇게 이제 좀 조절을 하고 있어요. 네. 그래서 이제 고정환율제라는 거를 유지를 하고 있고요. 두 번째 재밌는 게 우리나라는 이제 기본적으로 자금을 끌어다닐 때 그 저축이 좀 많이 필요하죠. 그러니까 옛날에는 이제 가게는 저축을 하는 주체고 기업은 투자라는 저는 이제 중고등학교 때 그렇게 배웠거든요. 네네. 가게는 저축의 주체, 기업은 투자의 주체. 뭐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렇죠. 예. 물론 지금은 이제 얘기가 좀 다르죠. 기업은
저축 기업은 저축을 굉장히 많이 하고 투자를 잘 안 하잖아요. 대출이 없잖아요. 가게는 대출 가게 부채가 받고. 지금 뭐 GDP 100%라고 하죠. 집을 사죠. 그때 교과서가 이제 들렸던 겁니다. 그러니까 되게 아이러니한 케이스죠. 그게 이제 사실은 외환위기 이후에 나타난 현상이고요. 외환위기 이전에는 그 가게는 저축의 주체라는 뭐 그런 말이 맞았습니다. 예. 그럼 결국에는 저축을 끌어당기 위해서는 금리가 좀 높아야 됩니다. 그렇죠. 예, 그래서 금리를 좀 높게 유지를 했어요. 또 하나는 외국인 자금을 유치하기 위해서는 일정 수준 높은 금리가 유지되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고정환율제라는 걸 유지를 하면서 우리나라 금리가 미국 금리 대비해서 우리나라 기업들이 자금 조달할 때 그냥 드는 금리가 한 미국 금리 대비해서 한 7, 8% 정도 높은 수준 예, 그 정도로 유지가 돼 있었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금리가 그때 뭐 참고로 말씀드리면 2000년도 이전에는요 네. 우리나라 예금이나 대출 금리가 두 자릿수 밑으로 내려와 본 적이 단 한 번도 없습니다. 예, 그러니까 두 자릿수 금리가 지금은 이제 상상이 안 가잖아요. 우스갯소리 하나만 더 해드리면 네. 2000년도 이제 들어와가지고 금리가 9%가 돼요. 네. 그러니까 절름발이가 된 것 같잖아요. 다리 하나가 잘린 느낌이잖아요. 10몇 프로 이러다 9 이러면 네. 저금리 시대 이렇게 나와요. 아 9%인데? 9%인데 2000년대 초반에 저금리 시대 그때 7%가 됩니다. 2002년도 2001년도에 네. 그랬더니 나오는 이제 언론에서 이제 뽑은 기사가 초저금리 시대 7%인데 네, 7% 지금 7% 나오면은 초고금리 초고금리란 말로는 커버가 안 되죠. 저는 4%만 돼도 지금은 초고금리라고 할 텐데 하이퍼 인플레이션 아니야? 하이퍼 인플레이션? 아니 농담으로 그냥 들은 농담으로? 그러니까 이제 그 말씀 중에 이제 예전에도 저기 많은 저 전문가분들이 나오셔가지고 네. 이제 말씀하실 뉴노멀이라는 말씀을 하시잖아요. 노멀하다는 거죠. 정상이다라고 하는 게 어떻게 보면 시대에 따라서 다를 수가 그렇겠죠. 있는 겁니다. 네. 그때는 어떻게 보면 7%가 초저금리인데요. 지금의 노멀이라는 거는 2, 3%의 금리가 정상처럼 느껴지는 5%가 고금리고 7%가 그렇죠, 초고금리 그렇죠. 그렇게 네. 느껴지는 그런 시대. 뉴노멀이란 말을 요즘은 잘 안 쓰잖아요. 그런데 네. 이제 저 금융위기 이후에는 뉴노멀이란 모든 연설에 네. 모든 연설에 뉴노멀이란 말이 안 들어간 연설이 없을 정도로 많이 썼거든.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이게 형용모순이야. 왜냐하면 노멀의 반대면 암노멀이거든. 그죠? 아. 정상과 비정상이 있을 뿐이지 새 정상은 없는 거야. 사실 비정상을 비꼬은 게 뉴노멀이란 말이에요. 네? 왜냐면 10%대 고금리라고 얘기했는데 7%가 그때 당시에 그 저금리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네. 그 사실 그거는 비정상이라고 얘기한 거랑 그렇죠. 마찬가지예요. 네. 지금 우리가 1%대 2% 하는데 3%, 4% 가면은 그걸 뉴노멀이라고 하냐. 그걸 어떻게 보면 좀 비정상적인데 금리가 이렇게 네. 얘기하는 네. 거예요, 사실은. 네. 네. 이제 말씀하신 형용모순 내지는 뭐 지금 말장난이라기보다는 조금 약간은 좀 있어빌리티가 좀 높은 있어빌리티. 네. 그런 개념으로 보시면 어떤가 싶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고정 환율을 네. 가져가고 그다음에 고금리를 유지를 해요. 근데 그런 상황에서 이제 뭘 열어 준 거냐면 그때 당시 이제 종합금융사들 있잖아요. 그런 종합금융사들한테 경쟁력을 확보해주기 위해서 외화자금을 당길 수 있도록 그렇게 권한을 주게 됩니다. 그러니까 한국은행이 쥐고 있던 외화집중제라는 그런 외화집중에 대한 어떤 권한을 갖다가 이렇게 네. 나눠주게 되죠. 그러면서 이제 종금사들도 해외에서 자금을 조달을 할 수 있게 돼요. 근데 여기서 이제 저기 이제 그 통화 내용을 한번 좀 들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통화 내용이 제가 한번 전화 통화를 한번 저희 예를 들어서 일본에 있는 삼촌이랑 한번 잠깐 해보면 야 준비 많이 하셨네 오늘. 오늘은 좀 준비를 좀 했습니다. 네네네. 그래서 미국에 있는 삼촌이랑 한번 통화를 해보면 이렇게 네. 되는 거죠. 저 이제 저기 여기서 투자를 하고 싶은데 공장을 하나 짓고 싶은데 삼촌한테 그러는 거죠. 저기 여기서 대출을 받으려니까 10%를 이자라고 한다. 그게 이제 삼촌이랑 이제 얘기를 했더니 삼촌이 하시는 말씀이 아니 무슨 소리냐. 그러지 말고 여기 미국에서 빌려라. 3%면 된다. 네. 3%, 4%면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그때 뭐 갑자기 하시는 말씀이 얼마 전에 우리 95년도 하반기인데 우리 미국이 금리 인하를 했다. 그건 이제 요즘 유명하잖아요. 그 인슈어런스 컷이라고. 95년도 하반기에서. 그렇죠. 예. 네. 그런 얘기까지 나오는 겁니다. 3%요? 그럼 거기서 빌려야겠네요. 근데 당연하지. 여기서 빌리는 게 좋지. 이렇게 얘기는 한참 끝냈는데 마지막에 갑자기 석연치 않은 말씀 듣는 거예요. 삼촌이 하시는 말씀이 근데 이게 달러로 빌려야 돼? 딱 얘기하시는 거죠. 근데 이제 마음에 어떤 느낌이 드냐면 아 이게 그 유명한 달러 빚이구나. 아 달러 이자가 네, 또 달러 빚은 제가 저기 어떤 분이든지 간에 달러 빚은 절대 받지 말라고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하셨잖아요. 과부 달러 이자 뭐 이런 얘기를 아유, 그렇죠. 그래서 이제 위도 달러 위도 달러론이라고 과부가 뭡니까 지금 그때 당시 표현이 그런 게 네? 있었어요. 위도 달러론 달러 대신가
그래서 이제 그 달러 빚을 달러 빚이라는 게 너무 찜찜해서 아 이거 달러 빚은 좀 그랬더니 하시는 말씀 아니 뭐가 문제냐 라고 하시는 거죠. 근데 생각해 보니까 이제 달러 빚의 가장 큰 문제점은 이런 겁니다. 제가 100달러를 빌려요. 100달러를 빌려서 1달러에 그때 800원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고정환율로 800원이라면 계산이 잘 안 되니까 1,000원으로 좀 다시 바꾸죠. 좀 조금 이제 그분 사실 팩트가 좀 어긋나긴 하지만 1,000원으로 사례를 바꿉니다. 그럼 이제 100달러를 빌려와서 1달러에 1,000원이면 이제 10만 원으로 환전을 하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공장을 짓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달러 빚을 갖다 이제 갚아야 될 때 보니까 이런 일이 벌어진 거죠. 달러 환율이 2,000원이 된 거예요. 달러가 비싸진 거예요. 달러 강세가 오는 겁니다. 그럼 이제 저는 눈이 튀어나오죠. 왜냐하면 그 달러로 갚아야 될 거잖아요. 달러를 사서 갚아야 되는데 달러 값이 2,000원인 거예요. 그럼 앉은 자리에서 달러가 두 배가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문제는 이자도 달러로 내야 되죠. 이자도 올라가는 거예요. 금리가 안만 싸도. 아 이건 아니지 않냐. 그랬더니 삼촌이 딱 한 말씀 하시는 거죠. 고정환율이잖아. 달러 올라갈 일이 없는데 뭐. 달러 그 800원인데 뭐가 문제야. 아니 1,000원이죠. 아, 예. 1,000원인데 뭐가 문제야. 딱 얘기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딱 막힌 거죠. 어 그러네요. 그러면은 오케이죠. 빌려야죠. 당연히 3%에. 왜냐면 환율 변동이 없잖아요. 환율 위험이. 그러니까 기업 입장에서 딱 생각을 해보시면은 저금 해외 자금이 이제 들어올 수 있게 됐다는 거는 저금리를 땡길 수 있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럼 우리나라에서 고금리 대출을 받는 것보다는 저금리 대출을 받는 게 당연히 낫죠. 이제 그럼 종금사 입장을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이렇게 됩니다. 종금사 입장에서는요, 해외에서 달러를 땡겨옵니다. 해외에서 달러를 땡겨와가지고 얘를 갖다가 원화로 환전한 다음에 기업한테 빌려줘요. 근데 국내에서 자금을 조달하려면 아까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예금 금리 높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국내에서 투자 자금 받으려고 하면 굉장히 금리가 높은 편이에요. 근데 해외에서 끌고 오면 3%에 끌고 올 수 있잖아요. 근데 이걸 갖다 환전해가지고 대출을 해주게 되면은 아무래도 예를 들어서 조달금리가 예를 들어서 10%에 조달을 했으면 대출해줄 때 거기에 마진 알파를 붙여야 되니까 15% 이렇게 대출을 해주면 3%에 빌렸으면 거기다 마진 5% 알파 붙이면 그래도 8%지. 8%밖에 안 되잖아요. 그럼 기업한테 물어보는 겁니다. 영업을 할 때 15%에 빌리실래요? 8%에 빌리실래요? 그럼 당연히 기업은 8% 이렇게 당연하죠. 하겠죠. 당연하죠. 더 재밌는 거는 그때 당시 종금사들 여러 개를 허가를 내줬거든요. 그럼 이 친구들이 뭘 하게 되냐면 경쟁이라는 걸 하게 됩니다. 그러면은 경쟁할 때 당연히 뭘로 경쟁하겠어요? 금리로 경쟁하겠죠. 그럼 금리를 조금이라도 낮추려고 하겠죠. 그럼 경쟁적으로 해외에서 자본을 유치하려고 대출을 받아오려고 이제 그렇게 해야 되는 겁니다. 근데 이제 그럼 경쟁적으로 그 자금을 좀 싼 금리에 빌려오려면 가장 좋은 방법은 이제 이걸 좀 보실 필요가 있어요. 일드 커브라는 건데 이제 일드 커브 들어가면 이제 아마 이제 청취를 안 하실 것 같지만 이제 그냥 쉽게 말씀을 드리면 이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3개월짜리 금리하고 3년짜리 금리하고 어느 게 좀 높을 것 같으세요? 직관적으로. 3년이 비싸겠죠. 3년이 당연히 비싸겠죠. 굉장히 우리 청취자들 수준이요. 1년 반 동안 많이 높아져서 일드 커브 이해하는 분이 한 70% 될 거예요. 아, 죄송합니다. 정프로가 이해하고. 요즘은 이제 그게 좀 많이 좀 뒤집어지긴 했지만 요즘 보면 그렇죠. 1, 2, 3년 금리가 똑같아요. 그걸 이제 플래트닝 하다. 플래트닝 하다라는 얘기를 하는데요. 이제 뭐 그걸 떠나서 보통 일반적인 사람들의 기대는요. 3개월짜리 금리보단 1년짜리 금리가 높고 1년짜리 금리보단 10년짜리 금리가 조금 더 높아야 된다. 이렇게 생각. 당연히 상식적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돈이 묶이잖아요, 그만큼 더. 그러니까 그만큼 더 이제 유동성 프리미엄이라고 하죠. 보상을 더 받아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요. 그 종금사들 입장에서는 어떻게 하냐면 단기로 자금을 빌려요. 장기로 빌려서. 빌리는 것보다 단기가 자금이 싸잖아요. 그치. 금리가 싸잖아요. 그렇게 빌려 가지고 높은 금리에 빌려줘 장기로 대출을 해줍니다. 그러면 여기서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장단기 미스매칭이 생겨요. 단기 듀레이션 미스매치가 있는 거죠. 그렇죠. 듀레이션 미스매칭이 생기는 거죠. 근데 이제 뭐냐면 이 사이에서 그래서 장단기 금리차를 먹게 됩니다. 그럼 이제 걱정이 되죠. 아니 그러면 이게 두 가지 리스크가 있잖아요. 단기 이 대출을 갖다가 이게 상환이 안 돼. 얘네들이 갚으라고 할 리스크. 근데 이게 갚으라고 하면은 저기 이제 신용대출 받아보신 분들 아시겠지만 연장해 주세요 하면 되잖아요. 그럼 연장. 그래서 이게 이렇게 생각해 보시면 조금 쉬울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어떤 건설사에서 프로젝트를 합니다. 그 하나의 아파트 같은 걸 지어요. 이 사업장에 아파트 짓는데 5년이 걸린답니다. 5년 회사채를 발행해가지고 자금을 끌어당기려고 해요. 그럼 5년 후에 이 건설사 이런 느낌을 받거든요. 그럼 이게 좀 불안하잖아요. 그럼 금리를 조금 높게 줘야지 들어옵니다. 그렇죠. 근데 바꿔보죠. 5년 이렇게 길게 안 하고 3개월로 막 쪼개가지고 3개월 단위로 회사채를 발행해요. 그러면 안전해 보이죠. 그렇죠. 그럼 3개월 만에 안 망할 거다. 그렇죠. 안 망할 것 같잖아요. 그럼 들어오면 싼 금리에 들어와요. 근데 3개월 후면 그럼 어떡하냐. 돌리는 거죠. 계속. 리발빙 하는 그렇죠. 거죠. 그렇죠. 다시 발행해가지고 발행한 게 그러니까 빚으로 빚을 막는 그런 구조로 계속 돌리는. 그러면은 굉장히 낮은 금리로 자금을 조달하는. 그래서 이렇게 단기로 이렇게 슬라이스 쳐가지고 대출을 해주기도 하고 그렇게 합니다. 이게 일종의 금융기법 같은 거죠.
예. 그러니까 짧은 기간으로 외국에서 돈을 빌려서 네. 한국에서는 길게 장기로 그렇죠. 빌려주면 그 금리차도 엄청나게 먹는 네, 그렇죠. 거니까. 근데 보통 해외에서 그렇게 돈을 빌려가지고 장기로 대출을 못 해줘요. 왜냐하면 어떤 게 후달리냐면 환율이 예를 들어서 긴 미래 후에 환율이 확 바뀌면 긴 시간이 지나 환율이 크게 바뀌면 불안하잖아요. 그렇죠. 나중에 갚아야 될 돈이 많아질 수 있으니까. 근데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그 신화가 고정 환율이잖아. 고정 환율이잖아. 딱 얘기하면 오 그러네요. 그래서 그때 당시 어떤 일이 벌어지는 거냐면 종금사들 입장에서는 두 가지를 가져옵니다. 그러니까 결국에 통화의 미스매칭이 생기는 거죠. 달러로 빌려서 원화로 빌려주는. 근데 달러 금리가 싸니까 달러하고 원화의 금리차를 먹은 거죠. 먹고. 그다음에 두 번째는 장단기의 미스매칭을 가져온 거죠. 듀레이션 미스매칭을 가져간 네. 거죠. 그래서 금리차를 먹은 거죠. 이렇게 해서 양방에서 먹게 됩니다. 그러면은 어떤 게 제일 좋냐면 단기로 달러를 빌리는 게 제일 좋습니다. 그렇죠. 제일 싸지. 단기로 달러를 빌리는 걸 굉장히 고상한 말로 단기 외채라고 하죠. 그래서 빌리는 돈에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자금 조달할 때 70% 이상을 단기 외채로 조달합니다. 맞아요. 그래서 이게 가장 큰 문제입니다. 종금사가 네. 직장인의 꽃이었어요. 저도 이제 종금사 거래가에서 가잖아요. 그러면 종금사 조용해 인테리어 끝내주고 사람들도 너무 나이스해 보여. 그리고 최고 학부 나와야지 거기 들어가. 왜냐하면 연봉이 일반 제조업체 3배씩 줬다고. 네. 세한종금, 한해종금, 한불종금 아. 이런 데들 있잖아요. 그죠? 네. 근데 가보면 정말 나도 여기 근무하고 싶다. 나 직권맨인데 너무 없어 보여. 그런데 제가 하나 체득한 게 뭐냐면 가장 편하게 돈 버는 금융회사부터 가장 먼저 망하더라. 그게 뭐예요? 종금사 제일 먼저 망했죠. 그 다음에 단자사. 네. 단자사도 마찬가지. 네. 그 다음에 리스사. 네. 그 순서대로 망한 거예요. 그래도 증권회사 몇 개 망했지만 국권이 버틴 게 헝그리하게 버텼거든. 그죠? 그 다음에 은행이 제일 많이 망한 거예요. 뭐예요? 단기 투자금융사. 무슨 중앙투금, 뭐 네. 대한투금, 뭐 이런 투금사들이 있다. 네네네. 그게 이제 예, 증권사로도 변하고 은행으로 바뀐 게 하나은행이 네. 그렇게 바뀐 거고 보람은행이 이렇게 바뀐 거예요. 네. 그때 당시 이제 지금은 많이 줄어들긴 깡이라고 하니까 어음 같은 거 할인을 많이 해줬었던 그런 회사들이 만약에 있습니다. 그 상황만 쭉 유지됐으면 종금사는 진짜 돈 많이 벌었겠네요. 그러니까 그게 특별법에 예. 의해 종합금융회사 특별법에 의해서 설립된 거예요. 특별히 너한테 이런 권한을 네. 줄게. 비리가 많았겠네 거기도. 비리라기보다는 어쨌든 그런 금융 환경에 어떤 뭐가 필요하니까 그런 면허를 주고 그렇죠. 그러니까 촘촘한 규제가 안 들어갔다라는 게 그러니까 어떤 비리가 많았다라는 표현보다는 규제가 강하지 않았다라는 것이 이제 보다 좀 정확한 맞아요. 표현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규제가 약하면 되게 방만하게 자금을 운용을 그렇겠지. 하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은행 같은 경우를 이제 규제 산업이라고 많이 하지 않습니까? 왜 그러냐면 결국에는 은행은 자금을 서민들의 자금을 끌어가지고 대출을 해줘야 되니까 맞아요. 대출을 할 때 굉장히 신중해야 된다라는 가이드라인이 굉장히 타이트해요. 근데 이제 거기는 이제 예를 들어 투자 자금 같은 걸로 이제 대출을 해주고 하다 보니까 이제 뭐 은행처럼 그렇게 이제 그렇게 뭐 서민 자금을 땡겨가지고 하는 그런 케이스는 아니다 보니까 이렇게 네네. 규제가 상대적으로 많이 약해졌었던 그리고 거죠. 이제 아마 제가 볼 때는 네. 재벌 그 회사에서 그 종금사를 하나씩 거의 지배하고 있었거든요. 네. 대우에서 한국종금 네. 갖고 있었고 지금 한진칼이죠 한불종금 갖고 있었고 뭐 이런 시기였어요. 총수 주머니 총수 얘기 나오니까 총수가 그렇게 무서우냐? 아니 아니라 네. 그때는 이제 뭐 재벌들이 워낙 투자를 많이 해야 되고 뭐 그러니까 네. 그런 창구를 하나씩 만들어 주는 그러니까. 네. 네. 만약에 이거 뭐 만약이라는 게 좀 웃기긴 합니다. 만약에 이 그때 종금사나 이런 데서 네. 장 뭐 10년 이렇게 된 걸로 빌려와서 그렇게 빌려줘 장기로 빌려줬으면 네. 당장 갚을 일이 없으니까. 이런 외환위기가 안 왔을 수도 있습니까? 아니면 그 정도는 그러니까 이게 상황이 하나의 원인이 예, 그렇죠. 그러니까 뭐 어떻게 말씀드릴 수 있냐면 그 상황이 계속 유지된다면이라는 전제가 깔려야겠죠. 근데 저기 하나 좀 간단하게만 말씀을 드리면 네? 그 이게 뭐 어떤 의도가 있었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라요. 네. 참고로 하나 말씀드리면 국제금융 시장의 양털깎기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양털깎기? 양털깎기. 예. 양털을 깎는 사람들이 있는데 양털을 깎기 위해서는 양이 이제 복실복실하게 살이 털이 올라야 돼요. 네. 잘 먹이고 뭔가 좀 줘야 이제 양이 복실복실하게 이제 털이 오르면 그때 싹 깎아버리는 게 이제 국제금융시장의 양털 깎기인데요. 이제 어떤 식으로 양털을 깎냐면 참고로 이제 대표적인 사례로 이제 2010년대 초반에 이제 브라질을 사례를 좀 말씀드리면 브라질 쪽에 이제 원자재 가격이 그때 많이 올랐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제 브라질 쪽으로 달러 투기 자금들이 엄청나게 흘러 들어가게 돼요.
그때 제 기억에 이제 브라질 쪽에 있는 기업 중에 국영 기업 중에 하나 이제 페트로브라스라는 기업이 하나거든요. 네. 원유. 예, 그렇죠. 네. 그 페트로브라스 같은 기업이 이제 그때 당시 유상증자를 하고 그랬었어요. 페트로브라스 유상증자 대규모 엄청나게 성공을 했고요. 외국인 자본들이 엄청나게 들어가다 보니까 그러면 이제 그 시가총액이 그때 당시 제가 제 기억에 전 세계 3, 4위를 했었습니다. 예, 페트로브라스가 그게 네. 이제 10분의 1 토막이 났죠. 14년도 15년도. 근데 이제 그때 당시 보시면 브라질 쪽으로 자금이 마구 흘러 들어가잖아요. 네. 그러면 달러를 팔고 헤아라를 사서 들어갑니다. 네. 그렇지. 달러를 팔고 헤아라를 사서 들어가니까 헤아라 수요가 많아지잖아요. 네. 그럼 헤아라가 절상이 돼요. 가치가 네. 올라가죠. 그럼 헤아라가 절상이 되면 수입 물가가 낮아지면서 물가가 안정됩니다. 그럼 금리를 올릴 필요가 없어요. 네. 저금리를 유지하면서 통화가 절상입니다. 네. 수입 물가가 낮잖아요. 소비가 폭발을 합니다. 네. 그리고 유동성이 많이 그러니까 해외 자본이 많이 들어왔으니까 유동성이 막 돌아다니잖아요. 네. 버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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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어나게 되는 거죠. 근데 문제가 뭐냐면 이런 버블이 일정 수준 이상 되고 그런 다음에 결국에는 통화가 너무 많이 절상이 되니까 수출 경쟁력이 떨어지고 네. 원자재 가격이 떨어지고 하면 이때는 자본들이 쭉 빠져나가는 거죠. 자본들이 빠져나갈 때는 브라질에 있던 그 많은 샀던 자산들 다 팔고 헤아라 받잖아요. 그 헤아라 팔고 달러 사서 한꺼번에 나갑니다. 헤아라 가치가 폭락하겠죠. 헤아라 가치가 떨어지게 되면 문제는 뭐냐면 브라질 경기가 아작이 나는데요. 헤아라 통화 가치가 떨어지게 되니까 수입 물가가 올라가게 되죠. 인플레이션이 와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조금 오해하시는 게 어떤 게 있냐면 일본식의 불황 있잖아요. 네. 일본식 디플레이션 불황. 이건 선진국형 불황이에요. 엔화가 국제통화다 보니까 그게 가능한 거고요. 웬만한 국가들은 그렇게 양털깎이로 털려서 불황이 찾아오면 거대한 인플레이션이 찾아옵니다. 통화가치가 폭락하면서. 혹시 며칠 전에 아르헨티나 통화가치 폭락했다는 글쎄요, 어제죠? 네. 네, 아르헨티나 뭐 예. 하루에 30% 이상 빨리. 디플레가 아니라 인플레이션이 와요. 터키 지금 물가가 20% 연 20% 올라요. 금리를 24%까지 올립니다. 아니 경기가 좋은 거 아니죠. 하이퍼 인플레이션은 통화가치가 폭락하면서. 근데 엔화라는 건 국제통화잖아요. 통화 가치가 폭락하지 않으니까 경기를 타면서 그냥 디플레이션으로 빠져버리는 거고요. 예. 인플레이션 이머징 국가에서 위기가 찾아오면 인플레이션형 불황이 찾아오게 사실 됩니다. 사실 브라질 정부에서 그런 상황을 막아보려고 네. 아까 페트로브라 그 증자할 무렵에 제가 브라질에 한번 갔었거든요. 투자하러. 그때 뭔 제도라냐면 토빈세를 만들었어요. 네. 그렇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내가 1억 불을 가지고 브라질에 투자하려면 세금을 먼저 떼. 예를 들면 4% 떼. 그다음에 9,600만 불만 투자 이 헤아라로 바꿔서 투자하게 채권이나 주식을 네. 살 때 그 말도 안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브라질에 투자하려고 마구 몰려갔어요. 왜냐하면 투자하면 먹을 것 같거든. 4% 세금을 뗀다니까. 토빈세 떼도 먹을 게 있다는 이런 거였죠. 그런 상황인데도 사실 몇 년 만에 그럼 밀물 투시 쫙 빠져버리고 4% 떼면서도 들어갔던 외국인. 지금 말씀하신 게 한국도 마찬가지고 이 외국인 자금이라는 게 어마어마하게 무서운 거예요. 한순간에 변한단 말이지. 네. 그죠? 중국 얘기도 그렇고 네. 한국 얘기도 그렇고 브라질도 그렇고. 털 기를 때는 계속 이렇게 쭉쭉 그렇죠. 들어가다가 네. 한순간이군요. 그렇죠. 빠질 때는. 네. 복실복실 털이 오르니까 훅 하는 거죠. 그냥. 이제 그 얘기 좀 하나 해드렸고 네네. 또 하나는 이제 그 이제 위안화 이게 잠깐 말씀드렸잖아요. 10년 동안 위안화가 절상됐다는 말씀해드렸는데 그거하고 조금 맞물려서 말씀드리면 지금 중국이라든지 이머징 국가들이 겪고 있는 위기의 핵심은요. 결국엔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위안화가 절상이 되고 달러가 약세 기조를 보였잖아요. 10년 네네네. 동안. 그럼 사람들의 마음속에 10년 동안 달러는 약세 통화라는 생각을 그렇지. 하게 돼요. 그럼 삼촌이랑 네. 통화를 할 수 있는 거죠. 삼촌이 중국에서 7%의 예빌린이라고 하는 겁니다. 2%에 지금 0%인데 미국 금리가 1% 정도면은 대출 받을 수 있는데 달러 빚이잖아요. 무슨 소리야? 달러 약세잖아. 그러면 1년 이제 나중에 대출 갚을 때 어떻게 되냐면 달러 가치가 떨어지잖아요. 그렇죠. 지금 1000달러 빌려 100달러 빌려 가지고 10만 원 대출해 줍니다. 근데 나중에 갚을 때는 어떻게 되냐면은 1달러에 500원까지 떨어져. 예를 들어서. 그럼 50만 원만 갚 5만 원만 갚으면 되잖아요. 네. 이자도 떨어지잖아요. 달러가 약세로 가니까. 그러면 돈 먹는 거지. 예, 사람들이 당연히 달러 대출 받죠. 달러 빚이 세상에서 제일 행복한 빚이 되는 네, 거잖아요. 네. 그래서 이머징 국가들이요. 2010년도에 미국이 양적 완화를 하면서 달러 약세로 갔었잖아요. 네. 그때 이후에 달러 빚을 어마어마하게 늘려요. 근데 문제가 뭐냐면요. 2014년 15년부터 미국이 금리 인상을 한다고 하면서 달러가 강세로 돈 겁니다. 그럼 달러가 갑자기 강세로 돌면 앉은 자리에서 제 부채가 올라가죠. 그렇죠. 그래서 달러 강세라고 쓰고요. 이머징 국가의 부채 부담이라고 읽으시면 됩니다. 달러가 강세되면 예. 예. 그래서 지금도 이제 트럼프 행정부 하에서 달러 강세가 계속 이어지니까 이머징 국가들이 그냥 속된 말로 쪽을 못 쓰는
그런 구조들이 나타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달러 강세가 별로 안 좋다 이런 얘기를 할 때 여러 가지 로직이 있지만 네. 달러 강세 때문에 미국의 디플레이션 리스크가 커진다 뭐 이런 얘기들도 로직으로 작용할 그렇지. 수 있지만 보다 큰 건 지금은 달러 부채의 위기입니다. 많이 풀어놨었던 달러가 갑자기 강세로 돌면서 그 부채의 늪에 빠져버리는 것. 이제 이런 게 이슈고요. 아, 신흥국이 그래서 네, 아니면... 그렇죠. 그 이슈가 그대로 97년도에 있었던 우리나라의... 그 사건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제 이걸 계속 왔다 갔다 하면서 말씀드린 이유가 아까 전에 이제 소장님께서 말씀해 주신 게 키예요. 제가 그때 저는 그때 거기 없었지 않습니까? 네. 저는 그냥 책으로 보고 이제 네, 이머징 네, 국가들의 네. 특성에 대해서 레이달리오라는 사람이 있어요. 그렇죠. 전설적인 투자자고 네. 저도 이제 매크로 공부할 때 제일 좋아하는 분입니다. 이제 그 사람이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인플레이션 불황, 디플레이션형 불황 이런 것들 다 구분해서 설명을 해주는데 이제 그 사람이 이제 그 이제 이머징 국가들이 털려나가는 과정에 대해서 설명을 할 때 지금 제가 드렸던 말씀들 그런 것들을 좀 이렇게 굉장히 체계적으로 네. 저는 약간 이제 좀 이렇게 되게 듬성듬성 전문가가 아니다 보니까 듬성듬성 말씀드리지만 그런 분들은 이제 글을 읽으면 되게 인사이트를 많이 좀 네네네. 얻으실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예. 저는 이해하는데 지금 전혀 시장이 없는 걸 보니까 우리 오 팀장님이 진짜 설명을 잘하시는 것 같아요. 아, 아닙니다, 아닙니다. 와, 이해하는데 아직까지 하나의 문제점도 지금 발견하지 못했어요. 아니 원래 이제 그 좋은 선생님은 네. 그 이런 선생님이라고 나도 말을 막 섞고 싶어. 저기에 같은 배 타고 싶은 그지? 아, 응? 오 선생님. 아, 왜 그러십니까? 아, 오 선생님. 아, 저기 그래서 이제 그렇게 좀 전체적으로 왔다 갔다 하면서 이제 지금 하고 이게 지금의 위기하고도 이렇게 진짜 그래서 위기는 반복된다 이제 이런 얘기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네. 오 선생님이라고 네. 할 때는 10분간 휴식이란 뜻이에요. 휴식도 좀 반복이 돼야 돼요. 알겠습니다. 정프로가 갑자기 네. 경호를 쓰면요. 네. 10분간 휴식이란 알겠습니다. 잠깐 쉬었다. 아 근데 진짜 저는 사실 더 해도 왜냐면 이제 사람의 집중력이라는 게 어느 정도 한계가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지난 좀 쉬어줘야 되는 건 맞는데 솔직히 말씀드리면 지금 안 쉬어도 저는 돼요. 그 정도로 너무 설명이 딱 귀에 딱딱 꽂혔고 이해하는데 전혀 문제가 없었고 아마 우리 청취자분들도 그러실 테지만 그래도 뭐 적절한 시간 안배를 위해서 그러면 잠시만 쉬었다가 좀 아, 그럼 휴먼 영상 그 효과를 좀 보나 봐. 화장실 안 가세요? 네, 전립선이 튼튼합니다 제가. 네. 자 그러면 잠시 쉬었다가 아, 우리 오건영 팀장님과 함께 외환위기 아직 그 네, 아직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들어가지 못한 거죠? 예, 예. 네. 외환위기. 안 들어갔어요? 아, 앞부분만 들어갔어요. 앞부분만. 예, 빛내는 얘기만 들어갔습니다. 예, 본격적인 이야기 잠시 후에 시작하겠습니다. 네.